여러분 반갑습니다. YTO 클럽 인종기입니다. 자, 오늘의 요요는 바로 파라노이아. 자, 먼저 파라노이아를 제가 리뷰를 못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조작 방법이라든가 사용감이라든가 세팅 방법을 이제 파라노이아를 구입을 하시는 분들만 볼 수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안쪽에 설명서가 있는데 그 설명서에다가 QR코드가 있거든요. 세팅 방법. 네, 그거를 찍으면 산 사람들만 볼 수 있는 QR코드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신 분들은 대만족, 엄청나게 만족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설명이 잘 올라간 동영상 덕분입니다. 이제 정보 없이 구매를 하셔도 만족감이 되게 높은 요요라서 딱히 리뷰를 안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좀 비싸기도 비싸고요. 파라노이아를 처음부터 구매를 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네, 초보자들도 쉽게 룹을 따라 할 수 있는 요요긴 한데 가격이 일단 초보자가 아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룹710 같은 것도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좋다고 제가 여겨졌기 때문에 그걸로 연습을 하시다가 이걸로 넘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족감이 굉장히 크세요. 네, 근데 처음 하시는데 파라노이아를 바로 했다 그러면 다른 투핸드 요요도 다 이런 느낌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이게 얼마나 좋은지 체감이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게 좋은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노이아는 이제 절삭을 한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룸 요요 같은 경우는 절삭으로 안 만들죠. 근데 여기서 절삭이란 이제 그 알루미늄 요요를 깎을 때 이제 CNC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깎잖아요. 그죠? 네, 파라노이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정밀한 겁니다. 네, 겉에 보시면은 일단 뭐 깨짐이라든지 이제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원료가 상당히 좋은 PC 재질을 가지고 깎았기 때문에 일반 PC 재질보다 훨씬 강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무게는 비슷하죠. 자, 요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요를 열게 되면 네, 기존 트렌드 요요하고 확실하게 차별점이 있어요. 자, 보시면요 가운데에 베어링이 있죠. 그죠? 가운데에 베어링이 있고 그리고 양 옆에는 금속 스페이서 얇은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베어링 위에는 반드시 자, 이런 얇은 플라스틱 스페이서가 있어야 돼요. 사실 원래 설계는요 이 빨간 스페이서가 없었습니다. 네, 없는 상태여도 잘 돌긴 돌지만 베어링이 스페이서에 딱 닿는 경우에 약간 소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스페이서를 개발을 한 건데 이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스페이서를 베어링 위에다가 껴주고 이렇게 껴주고 네, 이런 식으로 껴주고 네, 금속 스페이서를 위에 이렇게 덮기만 하면 됩니다. 금속 스페이서는요 되게 얇게 생겼어요. 네, 이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얇은 금속 스페이서를 위에다가 덮고 그대로 잠그기만 하면 돼요. 잠글 때는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엄청나게 정비도 쉽고 단순화되어 있고 그리고 파라노이아의 매력은요 다른 요요들보다 슬립이 훨씬 길거든요. 왜긴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라운드 월드를 간단하게 해보면요 슬립이 다른 트렌드 요요들보다 훨씬 길어요. 네, 훨씬 긴 이유는 자, 축이 있죠. 베어링이 이렇게 있죠. 양쪽 금속 스페이서가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데 금속 스페이서가 가다가 딱 멈춰요. 네, 그러면은 멈추면 공간이 딱 고정된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베어링이 이렇게 그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베어링이 이제 720 같은 경우는 베어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금속 스페이서가 꽉 이렇게 물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베어링이 슬립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스페이서 사이의 공간이 딱 확보가 되고 베어링이 이 사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슬립이 그만큼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긴 슬립이 가능한 거죠. 딱!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 자, 왜 파라노이아가 좋냐면 자, 요요 다시 열어볼게요. 열었을 때 저는 이게 파라노이아 엄청 큰 장점이라고 보는데 스타버스트, 이 스타버스트가 패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재질이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딱딱한 재질이긴 한데 일반적인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플라스틱 요요들보다 훨씬 더 좋은 리턴감이 나와요. 네, 이건 제가 세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파라노이아의 이 리턴, 이 스타버스트 패드의 감을 익숙하신 분들은 절대로 다른 요요 못 바꿉니다.
네. 이거는 제가 왜 좋은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 스타버스트 재질은요,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보다 약간 탄성이 있어요. 일반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좋은 리턴감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질 공개는 아직 안 했어요. 왜냐면 이 재질을 공개하게 되면 똑같은 게 또 나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고정밀 3D 프린터 장비로 만든 거기 때문에 함부로 따라할 수가 없어요, 이 감을. 그래서 파라노이아를 쓰신 분들은 이거밖에 못 쓰는 겁니다. 네. 적응되시면 진짜 이거밖에 못 써요. 자, 그래서 제가 플레이를 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긴 롱슬립과 이제 플레이가 가능한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두 개를 같이 롱슬리퍼로 걸어볼게요. 두 개 같이. 소리 들리실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그죠? 자, 거의 이렇게까지 하고, 캐치까지. 네, 어마무시하죠? 자, 롱슬리퍼도 이만큼 엄청 길기 때문에, 자, 이렇게 랩 계열 있죠? 이런 거. 네, 이런 거 할 때 좀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미 파라노이아에 적응이 되신 몇몇 플레이어 분들이 계세요. 뭐, 노태웅 님도 계시고, 그리고 정영준 님, 이동훈 님, 이렇게 계시는데, 아, 유원준 님도 계시네요. 파라노이아에 적응이 된 탑 플레이어들은 국내의 탑 플레이어들. 그래서 그분들은 이거밖에 못 씁니다. 다른 걸 쓰길 되게 불편해 하세요. 여러 가지 이제 번거로운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투핸드 요요가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이 점이 좋고 이 점이 좋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복잡한 것도 굉장히 많고 말로 표현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요요가 궁금하신 분들은 매장에 오셔가지고 한번 빌려서 써보실 수 있는데 굉장히 다른 점이 많은 요요입니다. 네, 그냥 아예 그 안쪽의 구조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요요에 적응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편한 이런 룹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룹이 빠르게 되면서 네, 룹이 이렇게 빠르게 되면서 롱슬리까지 긴 요요가 많이 없어요. 뭐 유명한 요요들은 많죠. 뭐 2020도 있고 720도 있고 룹업도 있고 되게 다양히 많은데 저는 사실 보통은 제 룸 요요가 불편하면은 다른 요요를 보통 쓰기 마련인데 진짜 이것만 써요. 이것만 쓰고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적응된 사람들은 이 요요밖에 못 씁니다. 자, 특히 이런 콤보 할 때 이런 콤보 할 때 노태웅님 영상 보면은 굉장히 길게 하시죠? 이번 와페 때도 노태웅님이 파라노이아로 프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아마 찾아보시면은 네, 노태웅님이 얼마나 파라노이아를 가지고 잘 사용하시는지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파라노이아 리뷰였습니다.